제가 경북 안동이거든요. 6월 17일 날 가족들과 이제 서울을 여행을 간다고 급하게 숙소 예약을 한다고 검색을 했는데 저희가 뭐 디렉스 패밀리 룸을 선택하고 하니까 43만 얼마가 결제되더라고요. 출발을 해서 저 사람이 검색을 하더라고요. 정말 오래됐고 뭐 지저분하고 뭐 이런 호텔이라고 후기들이 많아서 정말 컨디션 좋은 호텔들을 뭐 예약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저는 뭐 환불이 되면 환불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입실을 하니까 곰팡이 냄새도 당연히 날 것이고 벽지가 물에 젖어서 곰팡이가 펴서 다 떠 있고 그 다음에 먼지 제거도 안 돼 있고 객실 조명도 불량해요. 프론트로 조련을 하니까 대뜸 얘기를 하는 게 매니저님이 환불은 안 된다고 하셨다. 아무런 조치를 취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길래 그럼 알겠다 하고 퇴실하고 다른 호텔을 잡아 잔 겁니다. 이거 예약하시고 이제 저희 호텔로 전화가 오셨어요. 당일 취소는 저희 호텔 입장에서 어렵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아마 한 1시간 뒤에 이분이 그 아고라라는 사이트를 통해 다 가져오기에 바빠가지고 갑자기 못 오겠다는데 저한테 한 시간 전에 방값 비싸다고 환불해달라 하셨는데 갑자기 가져오기 아프다고. 손님이 한 방에 5분만 있다가 나가셨는데 확인하고 올라왔더니 문을 열자마자 이런 상태였고 이불은 다 바닥에 나있고 일회용품은 다 바닥에 흩어져 있고 뜯어 다치고 이해하지만 보통 이렇게 실 컨디션에 대한 대응 방식이 이불을 다 바닥에 던져버리고 일회용품을 바닥에 던지는 게 그게 적절치 않다고. 가장 문제가 된 포인트는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와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는 거 아니냐. 박진 저희가 지금 날씨가 더웠을 때 에어컨 쪽에 좀 물이 좀 차서 벽에 좀 스며들고 있거든요. 에어컨 기사분 내일 물에 오셔가지고 벽지랑 에어컨 기계 수리 예정. 저도 그걸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다 막아서 25 손님한테도 그냥 불편이 없도록 좀 청소를 강화시킬 예정. 이불을 패대기 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패대기 친 이불인가요?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저는 그 침대 상태를 확인하려고 또 이불을 끌어내린 거예요. 그냥 그것까지 원상 복구하고 가야 됩니까? 객실료를 지불을 하고 들어갔는데 일회용품을 뿌려놓고 왔다 그러는데 저는 뿌려놓지도 않았고요. 그런 기억도 없고요.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.